안녕하세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3분 오행자입니다. 누가 혼탁한 물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으며 누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서 생기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도덕경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혼탁한 물을 누가 맑아지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누가 생기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그것이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라는 것은 살얼음 낀 뇌를 건너듯 조심조심하고 사방을 경계하듯 신중하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풀어져 있고 통나무처럼 둔탁하고 계곡처럼 텅 비어 있고 흐린 물처럼 소탈하다고 합니다. 노자는 자연의 운용 법칙을 따라 살면 그것이 천도, 즉 하늘의 이치라고 합니다. 물 흘러가듯 억지로가 아닌 부드러움으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수용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혼탁한 것은 저 혼자 두면 스스로 맑아집니다. 자라지 않는 식물도 물과 햇빛을 받으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죠. 인간의 욕심으로 흐린 물을 얼른 맑아지게 하려고 애쓰면 더 혼탁해지고 식물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면서 약을 치거나 강압적으로 자라게 하면 오히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무엇을 빨리 이루기 위해 조급함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가 생기고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혹시 뭔가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면 한번 멈춰보면 어떨까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도 있잖아요. 흐린 물 속에서 계속 발버둥치면 물은 더욱 탁해지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맑아지고 그 속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출렁이던 여러분의 마음도 차분해지지 않을까요? 잠시 멈춤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점검해보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는 괜찮습니다. 사랑입니다.